이게 이 사주가 다르게 표현하면 마누라 잡아먹는 사주인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혼시켜서 여자를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이 여자 사주가 명줄이 있으면 이혼해서 나가고요. 명줄이 약하면 붙어 살아. 이 사주는 일단 이 계수가 견딜 재간이 없잖아요. 바짝 마른 나무 한 빨고 불한테 당해 목한테 을묘도 물을 되게 찾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을묘도 상황상 이 사주는 공망이 무진이면요 진술증 수레가 공망이에요. 수레가 공망이다. 수레가 공망. 그럼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로 이거 모친, 이거 부친 본 마누라 이건 뭐예요? 자식. 이렇게 자식궁에 관이 있으면 100% 아들이에요. 편관, 정관 관계없이 자식궁에 관이 있으면 아들이 이 아들이 그죠? 아들은 뭐가 많다? 토가 많잖아. 토가 옆에 바로 그죠? 이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들은 옆에 다 토잖아. 토. 이 화토 같은 편이잖아요. 그죠? 이 사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된다. 그죠? 그래야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무토가 정화를 만나면 여러분 물어보면 모른다. 그지? 무토가 정화를 만나. 무토가 만날 수 있는 게 무가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계잖아. 그죠? 그럼 무토가 하는 일이 뭐다? 나무를 키우냐, 광산을 캐냐. 이잖아요. 주로. 나무와 광산이 없을 때는 이제 인성을 설하냐, 그죠? 물을 막냐, 이렇게 가는 거야. 목금이 아주 없다면은. 목금 없는 사주가 있잖아요. 목금이 없으면 이제 수화를 써야 되겠죠. 수나 화를. 자, 무슨 얘기냐면, 무토일간이 목화토금수인데, 금과 목이 원판에 전혀 없어. 그럼 뭐 쓰겠어? 수나 화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없으면 이쪽들이 많겠죠, 또, 그죠? 비견겁제는 일단 제끼는 거고. 그럼 화를 쓰면 화생토 인성을 쓰는 거고. 수를 쓰면 토국수 재성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화를 보호하든지, 화를 활활, 이게 화를 실력 발휘하게 뭐냐면 이렇게 무토니까 고로 있지, 고로. 그 도자기 굽는 이렇게 불가마 같은 가마 이제 가마에 불을 갖다 왕창 떼야 되잖아. 수는 뭐냐면 토가 수를 갖다가 물은요 특히 임수 같은 경우는 임수는 계속 흘러가자 버리잖아. 물은 하여튼 나타났다면 흘러가잖아요. 수는요 무토가 없으면 너무 흘러가서 안 돼. 무토를 좀 막아줘야 돼. 임수는 무토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계수를 만나버리면 무기합이잖아. 일간이나 천간은 합한 거에 혼이 쪽 빠지는 거야. 무토가 여기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이게 합이잖아요. 그죠? 바짝 붙어도 합. 그죠? 그러면 계수한테 혼이 빠져서 뭘 잊어버린다? 나무 키우고 광산, 이걸 이제 계수한테 홀라당, 천간은 합함, 무토는 계수한테 합하면요, 본분을 망각하는 겨, 망각. 일간은 갑기합, 그죠? 갑이 길을 보면 기한테 홀딱 빠진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주를 내가 예문으로 들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뭐라 그럴까. 또알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또 다른 사주가 나오면 또 알딸딸하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사주면 연습하고 안 되면 물어보시면 이건 어떻게 뭘 쓰느냐. 이제 쓰는 건 내가 가지 이 사주라는 것은 내가 전생에 가족을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라고 숙명 지어준 거야.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건데 이 월지 격국이라는 것은 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살아라는 건데 인간은 그걸 안 하려고 드는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격국대로 내 일거리, 그 삶은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는 이 월지는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살아라고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 가장 거역 못하고 센게 연주예요, 연주. 이게 뭐냐면 고국궁이냐, 고국궁. 그죠? 고국도 된단 말이야. 워낙 큰, 이게 다 하늘이 하늘의 뜻이란 말이야. 하늘의 뜻. 아시겠죠? 하늘의 뜻이요. 뜻을 거역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 말 듣나? 지금, 야,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말만 들었어도 지금보다 훨씬 잘살 텐데, 이게 인간인 거야.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나는 고로코롬은 무디어, 자라서 말로. 이렇게 되는 거죠. 숙명적인 건데, 왜 사주들 안 쓰는, 인간이 취사선택을 달리해서 그래요. 여기까지 얘기를 좀 했는데, 보통 사주가 뭐 만리틀리니, 그럼 사주들을 살면 뭐, 말안 듣는다니까, 부모가 얘기해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게 이제 차이가 왜 나냐면, 이제 그걸 이제 여자분들이 생각했는데, 이건 뭐냐면, 무토의 정화고 계수잖아. 에? 그럼 이 무토는 정화한테 이 생을 받잖아. 갑목은 정화면 내가 하는 짓거리죠? 이건 목생화잖아. 그런데 옛날 여자가 자꾸 내가 하는 짓거리를 하면은, 자, 무슨 얘기냐면, 사주는 시대적인 걸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어렸을 때는 죽은 학교 가잖아. 인생 하나 떠서 학교 다 갑니다. 학교 안 가게 되잖아, 원칙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있어. 그럼 이거는 갑목이 목생화 상관이잖아, 상관. 이걸 부모가 말리거서 안 말리거서, 어렸을 때는. 근데 좋은 거는 안 말려야 되는데 그냥 아니, 이건 지금 생각이지. 옛날 엄마 생각이지. 그러니까 엄마들은 처녀가 자꾸 똑똑하고 설치금을 자꾸 행동을 해 대면은 반드시 말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 이건 이렇게 가는 거잖아. 다르다, 그지? 다르다. 그 다음에 이거는, 걔는 밑에 묘지가 아니잖아. 응? 사가 있다, 그지? 차이가 자꾸 나기 시작한다, 그지? 그러니까, 그런 섬세한 차이까지는 여러분이 보긴 힘들더라도, 전체 물질기만 보면 돼. 그러니까 자꾸 현실적인 삶을 풀라고 드니까 안 풀리는 거야. 기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강 뭐 배추나 고르고 고추가 고르는데 자꾸 김장을 맛있게 담글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거야. 좀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꾸 이제 비교는 해. 하시고 하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